국정원 얘기 좀 할까요? 이 국정원 네, 네, 원래 뭐 네. 그쪽 계속 국정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과의 성희롱 대담이 뭡니까? 그 이거? 국정원의 직원들은 네. 언론사에 네. 접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고위직만 어떠어떠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네. 뭐 기조실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원장 네. 그리고 필요시 차장들 수준에서 정무직 수준에서 언론인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네. 사적으로 그렇게 내통 수준에 아주 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거는 금지돼 있어요. 은밀한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키크거리면서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정원의 태도가 뭐가 문제냐면은 네.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그 대변인실 출신 직원 지금 지방으로 네. 내려갔다고 하는데 직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마음대로 그 기자들 언론사하고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쪽하고는 철저히 차단하고 네. 잘못하면 연락하면 감찰한다고 협박을 줘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정부의 간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직원 출신 한 분을 제가 특채를 했어요. 네. 그 이 사람하고 연락하면 감찰한다고 지금 쫙 뿌려놓은 거예요. 국정원 안에다가. 제 보좌관하고 연락하면 감찰받는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만나지 만나지 마라 하니까 누가 연락을 해요? 근데 언론은?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나 자기들은 얼마나 마음대로 만나고 정보 팔고 뭐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로. 네. 지금 그 산업기술보안 담당하는 부서를 예. 우리가 마지막 문재인 정부 때 신설을 해줬어요. 아, 예, 예. 아. 왜냐면 기술 개발을 하는 데는 10년, 기술을 뺏긴 데는 1초에서 10초, 해킹해서 뺏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산업 기술 보안을 원래 담당하는 조그마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국장급으로 올려줬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만나고 다닌다. 기업들도 만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산업 기술의 보안 문제가 생겨서 차단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일보와 그 국정원의 대변인실 직원과의 그런 그 부적절한 그런 그 친밀 관계의 표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그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어제 정보위에서 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장은 뭐 확인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네. 엄단해야죠. 조선일보도 그냥 쉬쉬하고 마는 모양이더라고. 노부에서 조선일보 노조에서 문제 제기라고. 그러니까 하네. 조선일보도 뭐 자기들이 국정원하고 일상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력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선정적인 말은 저쪽에 국정원 직원이 더 많이 했으니까 자기들은 책임 없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야 진짜 심각하다. 진짜 보통이 아니야. 그거는 뭐 어제 정보위에서 부인한 것 같은데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대북 특수활동비인가 그걸 횡령했다라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횡령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 그래서 횡령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받아야 돈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청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횡령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의 횡령이라고 하면은 그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감찰과 감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네.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횡령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업하는 활동비나 이런 것을 그 개인이 네. 사적으로 빼돌려서 개인이 유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쉬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된 그 국정원 최고위 간부가 관리를 하다가 못했어요. 못하면서 지금도 옆에 다른 자리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관리해야 될 해당 그 최고위 간부가 이 문제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원장은 계속 문제가 없다, 뭐 옛날에도 한번 뒤져봤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간부라 그러면 이게 보통 최고의 간부는 정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무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네요. 네. 아, 최고의 간부라고 하는 거는 1급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급까지로 네. 이제 일상적인 직업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관리관 최고 수준에 갔는데 네. 그저 그거는 이제 부서장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부서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아직 남아 있는데. 네. 아직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네. 계속 추적하고 네.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국정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충 저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네.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면 살짝 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네. 한 번 더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몰라서 이거니까 내가 그럼 기자회견이라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이라도.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정보와 안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밀성을 국회의원을 할지라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정부의 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잘해서 보고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사 얘기 좀 할까요? 예, 네. 아, 이거는 정보사는 어제 이제 그 정보사 네. 처리에 대해서 방첩사령부가 조사해가지고 군검찰단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은 이제 군검찰단이 이 그 언론에다가 사건 개요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 비공식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 네. 배경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위에서 뭐 정보위원장 네. 여야 간사에 대한 1차적 수사권 권한이 있는 네. 방첩사에서 이제 보고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그리고 군 검찰단에서 이렇게 그 언론에 공식 브리핑한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곤란하시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온 팩트는 그 사람이 7년 동안 그죠? 네. 7년 동안 뭐 정보사의 내부 조직도 계획도 상황 그리고 네. 휴민트죠. 그 네. 휴민트라고 그러죠. 네. 블랙 요원들 명단을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중국인지 북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어느 언론에서는 북한에 다 넘어갔다 그렇게 제목을 뽑는 데도 있었고 네, 네. 그걸 7년 동안 그래도 돈을 뭐, 네. 뭐 1억 6천 받아 먹었다 그러는데 네,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자기 가족의 신변 위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예 일단 그 정도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정원이 됐든 정보사가 네. 됐든 해외에 파견이 돼서 활동 예. 하다가 예.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노출이 돼서 이제 포섭이라든지 회의 공작, 그 역 공작이라고 합니다. 아, 역용 공작 또는 역 공작, 역 공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정보 요원들은 네. 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정보사라든지 국정원에 자기 해당 소속 기관에 감찰 감사 기관에 보고를 하고 조직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조직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회유 포섭 협박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네. 가족을 포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협박당했다, 포섭당했다, 돈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한 거는 그거는 이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간첩행위라고 봅니다. 이중 스파일 가능성이 크구나. 저쪽 스파이죠. 아, 완전히? 네, 그래서
이번에 간첩 제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그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더욱이 그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네. 명백하게 정보사 요원이 팀장이었던 조사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질은 범죄 행위면서 간첩 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이 우리 방첩사의 팀장을 했다라는 건 7년 동안 북한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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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은밀하게 보안을 다루는 사람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할 기회가 적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데 똘똘 뭉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보안 규칙을 안 지킵니다.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든지 뭐 네. 일체 금지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네. 몇십 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형님 동생 하면서 보안의 기본 규칙 안 지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정말 새 집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10년, 20년 걸린다면서요? 그분들 다 국내에 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노출된 사람들. 예, 그렇게 지금 정보사에서는 보고를 했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믿어주는데요. 네.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못 나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뭐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다 무사 이탈시켰다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게 한두 군데서 이 조직이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네. 곳곳에서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예. 하나만 나사 하나만 바꾸고 끼는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새롭게 짠다는 시각을 가져야 하고 이미 국방부하고 군에서는 그 정도 심각성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사라는 건 정보사 내부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의 정보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사람을 일단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방첩사를 비롯해서 수사 당국, 네. 법 집행 기관에서 계속 좀 감찰 감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까지 왜 망가졌는지도 점검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네. 국정 1차장 기조실장 특보를 해도 네. 종이 한 장 못 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재직 기간에 있었던 일. 그렇죠. 지금 제가 나와서 정부의 간사이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고 문제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 분석하고 저한테 들어온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사는 군사기밀을 가장 예민한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재구성, 재구축해야 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뭐 한 언론사하고 놀아나거나 전 놀아났다고 봐요. 진짜로 놀아나고 방첩 정보사의 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첩 행위를 7년 동안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인데 또 그저께 KBS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과학정보차장실 쪽에 고위 간부가 나가서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한 것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정원의 과학정보차장이요? 차장 파트 차장이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쪽 파트 해서 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KBS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도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법 집행기관하고 안보기관 정보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국세청을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살리는 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더 중요합니다만 네. 저도 안보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국가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 다 망해도 지켜져야 될 부분은 저는 정보사, 방첩사, 국가정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왜곡되고 있고 그 직원들의 사기와 그 근무 여건, 예. 근무 의욕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사람들, 외교부 출신 둘이 지금 국정원장을 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네. 뭘 합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그럼 저보고 뭘 안 하고 할 텐데 저는 특보 원장 특보 2년을 하고 기조실장을 2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대북 차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쭉 올라가고 그 속에서 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애환과 어려움까지 다 이해하는 속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건데 네. 외교부와 국정원은 대립 갈등 관계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첩보를 가지고 와서 판단해서 안보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이 외교부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 건의까지 할 수 있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네. 근데 외교부 출신 원장이 연속으로 두 번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개 그 전에 외교부 출신 차장들이 해외 담당 차장을 온 적도 있고 하는데 국정원을 분풀이 하듯이 대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국정원을 그 외교부의 애하 조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현재 그렇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과거의 국정원장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정원장이 그 대통령한테 독대하던 건 없어졌죠. 지금 합니까? 지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근데 지금 그 총리 독대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요? 네, 그렇죠. 지금 원래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총리가 월요일 오찬 점심을 맞아요. 하면서 대통령께 독대 보고를 합니다. 그때 2주인가 한번 일주일 한 번씩 매주 갑니다. 그때 매주.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고 대통령실 청와대는 이제 네. 비서실장이 배석을 네. 하시죠. 네. 그래서 네. 대통령과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안 될 경우 그다음에 총리와 네. 국무조정실장이 같이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네. 주간 주례 보고 맞습니다. 독대 보고라는 예. 표현이 조금 이제 권위적이 돼서 주례 보고 총리 주례 보고 네. 지금 총리 주례 보고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봤더니 뭐 한 달에 한 두 번씩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요. 총리가 대통령을 그게 뭡니까? 국무회의예요. 근데 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한번 대통령 예. 주재 국무회의 한 번이니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는 당연히 총리가 가서 봐야 되니까 본다고 하고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 가능할까요? 뭐 꼭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주례 보고 내지는 수시 보고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야, 빠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보고가 그런 거 아니야? 대책이 그럼요. 뭐야? 어? 그럼요. 어? 왜냐하면 이 국가 정보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각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건 뭐냐면은 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총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연 얼마나 책임 있게 국가정보원의 네. 원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두 번씩 찾을 때 가서 보고하거나 수시 필요시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게 대한민국과 외교안보 상황,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북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주기적으로 대통령에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보를 소화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정보 판단과 이 그 안보의 정책에 대한 집행능력이 올라간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1차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이번에 그 통일 독트린 이해 예. 못했을 거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